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텐트커피의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위치한 정신, 신경, 의학과 전문의 양용준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텐트커피 유철원 대표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 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그 오늘은, 신경 정신이 아니고 정신. 정신 건강 의학과입니다. 스타일이 되게 좋네요. 아유, 왜 이러세요? 수염도 왜 이렇게. 이러십니까? 오늘 밥 사야 됩니까? 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는 지금 진료 중이신데 제가 급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카페인이 뭔가요? 네,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신활성 물질, 소위 뭐 쉽게 말하면 각성제죠, 우리. 각성, 네. 그런 물질로 나와 있습니다. 카페인 하면 커피 많이 네네, 떠오르시죠? 그래서 카페인, 그죠? 네. 아, 카페인. 카페인, 거기에서 이제 뭐된 거. 커피 말고도 초콜릿이나 뭐또 코코아 이런 데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요? 에너지 드링크는 먹으면 막 잠깨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좀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네. 그러면, 그 카페인의 효능적으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커피를 안 먹어도 그런 각성 효과는 일으킬 수 있겠네요. 네, 카페인.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잠을 깨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로 제일 많아요. 두 번째가 이제 뭐 사람 만나러 가는 건데, 이 커피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말에 잘 잤는데도 몸이 막 찌뿌둥하던 분들 많아요. 머리도 맑지 않고. 그런데 이게 카페인하고 매우 관련이 있을 수 있죠. 카페인이 금단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피크 시간이 거의 시작되는 게 12시간 정도고요. 피크 시간은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 됩니다. 꽤 오래 가네. 네, 한번 그러면요. 먹으면 꽤 오래 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24시간이면 오래 간거 아니에요? 금단 증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금단. 자세히 물어보면 알겠습니다. 곤란해집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금단. 방광지는 좀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죠? 아, 그럼요. 물론 좀센 다르고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죠. 이거는 지금 금단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 그래서, 끼어들겠습니다. 네. 금단 금단 증상까지. 증상 얘기하면 뭐 그냥 금요일 날 오전에 직장에서 드셨으면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는 힘들어지실 수 있죠. 몸이 찌뿌둥해지고 머리도 맑지 않고 이런 게 어쩌면 그러니까. 금단 증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오면 커피를 나도 모르게 찾게 되는 그런. 내가 커피를 갖다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딱 먹잖아? 커피를 먹으면 이게 커피가 내 이제 세포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기분 탓인가? 말을 은근슬쩍 놓으셨네요. 예. 네. 빨려 들어간다고? 빨려 들어. 아이, 말 놓고 하자. 빨려 들어가? 뭐. 표현이 멋진데, 이거 언제 쓰던 표현이야?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이제 딱이 카페인이 흡수되는 게 느껴지거든. 그게 진짜로 그렇게 돼.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자, 그러면 잠을 아까 못 주무신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역 같아. 이게 수면과의 이거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커피가 잠을 못 들게 하는 건 모두 다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커피 자체가 또한 이뇨작용도 있고, 그래서 저녁에 늦게 화장실. 네, 화장실. 실제로 카페인 자체가 수면 후 시작, 그리고 유지되는 거, 또 아침에 일찍 깨우게 하는 거, 이 수면에 모두 세 가지 작용을 다 하네. 네,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깨우는 역할도 하긴 하지만 반대로 또 잠을 못 주무시게 그 아, 그런 이 측면도 역할로 있구나. 그런 면도 있어서 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어느 정도를 먹어야지 적당한 게 규격화, 표준화된 게 있나요? 뭐이 어떤 분들은 뭐한 잔만 드셔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신다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보통 규격을 얘기하자면 커피를 내리는 그 아메리카노 한 잔에 카페인 한 대략 한 100m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통 한 200ml 이상 뭐 드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권장되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수면 문제나 이런 게 없고 이게 커피가 대략 20 내지 200ml 정도로 저용량이나 적당한 용량을 드시면 아예 주관적인 느낌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말 그대로 웰빙, 좋은 느낌을 가지게 좋은 느낌. 되고요. 집중력도 올라가기도 하고 몸도 좀 개운한 느낌을 가지시기도 합니다. 뭐 두통도 없어지고 집중력이 향상되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올라가서 약 300에서 800ml까지 이렇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사람이 안절부절 못해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막 날이 선 듯한 느낌 이런 걸 가지게도 됩니다. 또한 그렇게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신 중에도 태아에 저체 중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먹으면 좀 안 되겠네. 그러니까 권장을 안 하겠네. 임신 중에 커피를 도저히 나는 못 끊겠다. 있어. 네, 이런 분도 있어. 있고 오히려 커피를 끊었더니 더 힘들어지셨던 분들은 대략 200ml 이하 정도는 크게 별 무리가 없을 수 있으니 그 정도까지 권유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커피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요? 이게 디카페인 커피. 이번에 새로 나온 수면용 커피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잠 편하게 주무시라고. 아. 원장님 하나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먹으면 자는 건가요? 이게, 이게 자려는 용이 아니고. 네, 아, 깜짝 놀랐네요. 이게 오해하지 마. 이걸 네. 먹고, 네. 이걸 먹고 이제 자려고 먹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이게, 그래도, 커피보다는 나으니까 디카페인이. 네. 네, 디카페인 커피가 소위 아메리칸 한 잔이 100ml라면 디카페인 커피는 한 대략 2에서 3ml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에서는 많이 드시던데 저도 잘 안 찾아먹게 되는 게 잘 없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없죠. 맛이 없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피를 갖다가 물에 담고 그냥 네. 쉽게 생각해가지고 또 말로 오셨네. 담그면 거기서 커피 성분이 조성을 비슷하게 물에다가 담궈 놓으면 성분은 비슷한데 카페인만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니까 아예 100% 제거되는 건 아니고 많이 제거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에 담갔다가 뺐기 때문에 생두를 물에 담갔다가 뺐기 때문에 한번 말린 오징어를 물에 담궈 가지고 다시 또 말리는 거니까 딱 느껴지잖아 그 느낌이. 아.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야. 아. 근데 잘 만들면 맛있죠. 네. 그래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잘 만드신 거겠네요. 네. 빠졌지만 맛있다는 거죠? 빠졌지만 맛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되나요? 이걸 마시면? 이거는 못 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네. 하여튼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건강에 관련 부분 네.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네. 찾아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텐? 텐? 네, 네. 네, 별로 탐탁지 않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사실, 뭐, 텐트커피, 저희 병원에도 사실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드리고 싶어서, 물론 이제 불면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는 커피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원두커피를 직접 놨어요. 그래서 머신에서 바로 내려먹는데, 이렇게 또, 우리 커피 장인께서 또 이렇게 직접 갖다 주셔서 네, 장인, 신선한 거를 장인 아니고 네. 그런 얘기 막 하면 안 돼. 아, 네. 매일매일 네, 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환자분들 반응도 좋으시고요. 맛있다, 게다가 네. 또 저희 옆에 네.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도 거기 사장님한테 네. 제가 추천드렸어요. 아, 예, 제가 그랬죠. 예. 제가 추천드렸더니 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반응들도 더 좋아지셨다고 아,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이런 거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 진지한 사람입니다. 아, 네. 자, 텐트커피 구독자님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위 장인 뭐 장인하지 말아요. 아, 네, 네 텐트커피 드셔보시고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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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한 사람인데 이렇게 나가도 되나? 돼?